목 잡고 안 놓네. 쓰다. 팔자가 편하시네. 예. 여러분 이게 사브르인데요. 원래 사브르가 젓가락이 없거든요. 근데 컬리에 젓가락을 국내 브랜드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색깔 여러 개 있는데 저는 흰색 갖고 있어서 검정으로 샀어요. 딱 두 세트만. 그거 너 거 맞아? 이거 광고 아니야? 이거 장난감이 아니면 엄마 거 거절이야? 그거 네 거 아니면 어떡해? 네 거 내 거야? 아닐 수도 있어. 아빠 이거 내 거 맞아요? 그거 이모들이 강빈이 선물로 보내준 거야. 감사합니다 여지. 감사합니다. 또보 마스터 브이. 이모야 시범 경시열로. 얼른 시부터 해. 다 알겠다. 강빈아 너무 좋아? 강빈이 딸기 가루 잘 먹어? 봐봐. 엄마 어디 있어? 나 여기 있는데. 아니 왜 안 뜯어져? 유산균 열심히 먹어봐. 잘 먹으면 이제 봐봐. 응. 오 보여주기식. 잘 먹는다. 화염. 여러분 날도 덥고 이러니까 자꾸 먹으러 나갔는데요. 오늘은 또 저희의 맛집.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맛집. 평양냉면입니다. 아니 평양냉면 중에 탑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댓글에서 저희의 입맛을 다소 의심하는 듯한 그런 댓글들을 저희가 봤어요. 일단 평양냉면 자체가 너무 호불호가 강하고 평양냉면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입맛이 다 많이 다르더라. 아 그래? 의밀대 막 이런 데가 최고라고 하기도 하고. 우레옥. 아니 너무 단호한 거 아닙니까? 아니야, 아니야. 그분들도 열심히 냉면을 만드시는 분들의 가게예요. 의밀대 우레옥은 조금. 아. 근데 이제 제가 먹어본 중에서 괜찮다 싶은 곳은 필동면허. 난 안 먹어봤지. 누구랑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필동 참 맛있습니다. 누구랑 먹었는데요? 우리 동기들이랑 먹었지. 아 동기 확실히. 창섭이랑 요한이랑 요한이 동생이었고 실명. 필동이랑 양각도가 비등비등하다고 봅니다. 꽃초이스인 그 남자야? 누가 그랬어? 선생님이. 아 파란불 선생님. 파란불 선생님 목이 쉬었어. 아 맞아 선생님이 좀 아프시지? 양각도가 얼마 전에 애니골에도 생겼거든요. 여기는 좀 널널하고 좋아요. 이거 누르면 돼, 이거. 요거는 빠지는 거야. 아, 빠지는 거 아니야? 아니야, 펴지는 거야. 아, 그래? 그렇지. 강민이가 불러. 강민아! 엄마 들렸어. 아, 알았어. 가봅시다. 맛있겠다. 소개무침. 냄새다. 평양냉면? 생반냉면. 생생정보 공개점이 있어야 된다. 그거 되겠니? 그거 팔로우 해줘야 돼. 이렇게. 여기 너무 쾌적합니다. 여러분 저보고 에르메스 가방을 사래요. 누가 에르메스가 나 가방 준대냐고요. 내 밥은 언제나 매운 것만 나오고. 기다려야지. 너무 맛있어. 아 이거는 국물부터 먹어야지.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국물 맛이 날지? 예술의 가치야. 경지에 올랐어. 이거 안 매워? 좀 매워. 왜? 네. 왜 물어봐? 왜? 왜 물어봐? 왜? 왜 물어봐? 왜? 왜? 나온다. 강빈이 거 나온다.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진짜 대박이에요. 아 너무 맛있습니다.
하이염 여러분, 저 오늘 아모레 왔는데 여기 아모레 수유실입니다. 너무 잘 돼 있어. 정신없이 나오고 일하고 어쩌고 하느라 이제야 카메라 켰는데요. 아모레가 이런 복지가 참 잘 돼 있어요. 문도 어찌나 무거운지. 잘 먹고 갑니다. 여기 참 이쁘네. 하이염, 저 진짜 오랜만에 스타필드 왔어요. 임신했을 때 많이 못 걸으니까 스타필드 오고 싶어도 못 왔거든요. 잠은 오지만 정신을 차려본다. 여러분, 사모펜인데요. 일단 두 개, 네 개를 시켰거든요. 같이 나베? 김치 같이 나베. 나는 베트나베를 숙대에서 먹었거든. 그래? 어디였을까? 누가 올지? 누가 올지 누가? 여기는 수유실이 없지. 여러분 한 명씩 팀을 나눠가지고 여기 이렇게 기저귀 갈고 오고, 저는 또 강빈이랑 화장실 갔다 오고, 또 둘은 다르네요? 이제 얘 수유하러 갑니다. 강민이는 아빠랑 장난감 사와. 엄마는 나음이 먹이고 있을게. 근데 만약에 집에 오는 게 나와, 그럼 어떡해? 당 충전 하고 갑시다. 강민이 많이 먹어. 엄마가 받아줬어. 아니면 이렇게 입으로 익혀 먹어. 들지 말고. 들면 쏟아지니까. 응. 이렇게. 그렇지. 나는 옛날부터 러브미를 좋아했어. 그래? 처음 듣는 얘긴데. 나 원래 러브미 좋아해. 몰라. 목 잡고 안 놓네. 추다. 가두고 아저씨, 저에게 많은 말이 주세요. 유진실. 떨어지는 거 있잖아. 그 눈이 진실이 눈이네. 그지? 유전적으로 내가 진다니까 맨날. 그런가 봐. 하염! 여러분 촬영했습니다. 촬영하는 동안 나음이도 좀 울기도 하고 강빈이도 그렇게 컸어요. 나음아, 그렇게 한 가족이 되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인스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신생아 딱지를 떼고 한 40일 가까이 되면은 슬슬 뭐 원더윅스니 뭐니 이런 얘기도 있고, 암튼 엄청 울어요. 난 누워서 자기 싫다 이런 게 시작이 되거든요. 완전 신생아 때는 오히려 먹고 자고 이런 걸 잘해요. 얘가 어제 우는데 이렇게 아기띠를 해도 안 달래지고 뭘 해도 안 되는 그런 울음이 오더라고요. 막 깔딱깔딱 넘어가요. 막 숨도 못 쉬고 이러고 숨이 안 쉬어지니까 더 울고. 그래서 그냥 침대에 내려놨거든요. 신나게 울어라.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하거든요. 막 청색증 오고 숨을 진짜 못 쉬고 기절하고 이런 게 아니면, 그런 애기도 있긴 있어요. 그랬는데 한 5분 10분 울었나? 스스로 좀 잦아들더라고요. 그러고 완벽하게 잦아들진 않죠.
좀 냅두고 또 지켜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먹을 타임이 돼가지고 먹으니까 그리고 쭉 5시간을 자긴 했거든요. 또 고생시키면 길게 자주고 애들이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집에 태어나가지고 엄마 아빠 일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혼자 좀 찌글찌글 하기도 해야 되고 그렇게 커야 합니다. 강빈이도 그렇게 컸는데 멀쩡하게 잘 크고 있고요. 한인이랑 좀 시켰는데 그 전에 소금빵을 먹겠습니다. 곤트란쉐리에가 맛있어요. 또 소금빵이 빵집마다 맛이 달라요. 블루버터 디카페인도 맛있어요. 기저귀 때문에 깼구나. 진정. 코 막혀? 숨 쉬어봐. 됐어? 너 이거 자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너무 울지 마라. 나 오늘로서 10kg 빠졌어. 대박. 79야. 장난 아니다. 어떻게 탄수화물만 안 먹는다고 그렇게 빠지지? 오늘 바다 갈래. 바다 가고 싶어? 아, 바다 내일 간다고 했잖아. 언제? 다음에. 내일이 아니라 9월 달에. 9월 달? 응, 9월 달이야? 아니, 아직 9월 달 아니야. 9월 달 같은데. 빨리 9월 달 됐으면 좋겠지. 바다가 그렇게 가고 싶어? 바다 가서 뭐 하게? 모래도 씨앗 뿌리고 눈사람도 만들고 싶어서. 그래? 하고 싶은 게 있었구나. 왜 맛있어? 얘 여긴데. 빠시? 빠시. 아닌가? 터시. 빠랑 터랑 너무 멀은데? 너무 멀은데? 너무 먼데? 엄마, 뭐 먹여 주세요. 뭐라고 똑바로? 먹여 주세요. 아, 여러분, 처서매직이 있네요. 올해 처서매직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랬는데 있네. 얘는 또 신나게 울다가 바람도 맞고 이러니까 조용합니다. 진짜 초록초록하다. 일어나서 일어났어. 일어났어. 출발. 천천히 가자. 출발. 천천히 오면 돼. Let's go. 아빠가 여기 천천히 타야 된다 했잖아. 그래서. 근데 둘이 옷이 똑같네. 반응이 없네요. 아휴, 오늘도 멍멍하다. 장수 한번 해봅시다. 완전 여름 색깔. 오호. 뜨거운 맛이야. 탁 올려가지고. 와, 여기 맛있다. 동네 맛집입니다. 아니, 동네에 이렇게 삼계탕, 맛있는 삼계탕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일이고. 그렇지, 축복이지. 아, 다른 것이 축복이 아니여. 아, 집 앞에 맛집 있으면 축복이지. 그치 그치 그치. 튀어나가지 말고. 하염. 아우, 내 꼴. 가자, 당근아. 가자. 아, 바구니 카실 때 좋네.
아니 근데 강빈이 키가 많이 컸나 봐. 원래 카메라를 진짜 이렇게 내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강빈이가 보이네. 웃기다. 잘 샀네 이거. 신발 벗어. 공 갖고 왔대. 안녕. 하이요. 둘 잤어요? 강빈이? 차가 막혀서. 강빈아 인사 잘하고 공 갖고 놀기로 했지? 안녕하세요. 하이. 아이고. 이거 누가? 아이고 수수방 애묵제.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하루하루가? 네. 너 로봇도 아니야? 아, 내 헤드폰 안 가져왔네. 내가 갖고 왔어. 오, 예. 아이고. 예쁘다. 아이오. 여기서 아이오래. 이름 몰라. 너 이름 몰라. 가본 거 아니야? 아이오. 아이오. 근데 어떻게 저렇게 화만이 있지? 배가 딱. 배가 아주 안정적으로. 하나는 불편하면 그냥 소리 질러. 하염. 오늘은 미팅이 있는데 원래 얘 데리고 가려고 했거든요. 아모레여가지고. 근데 사실 강빈이가 지금 좀 아파요. 어린이집 못 가가지고 혼자 갔다 와야 되는데 나는 얘 먹이고 가보려고요. 지가 먹고 싶을 때가 아니면 먹을지 모르겠어요. 먹어보자. 먹어야 해. 너무 오랜만에 혼자 운전하면서 서울을 나갑니다. 그리고 그 일하는 사람들의 기운을 받는 게 되게 기분 전환에 도움이 많이 돼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모레입니다. 아모레 좋아. 어머 여기 또 왜 이러시나요? 어머 안녕하세요. 아우 축하드립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이런 반가운 것도 있고 참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바쁘신 인재들이 이런데 또 힘을 쓰고 그러시면 안 되는데. 오실 때 이 정도는 해야죠. 아이고 아닌데 기분이 너무 좋네요. 시원하게 멜론 깎아 먹자. 그래, 먹고 일하라. 일해야지. 울지 마. 생각보다 깊게 잘라야 맛있어. 단 부분만 먹는다. 얇게 깎으면 맛이 없더라고. 아 맛있겠다. 먹고 하자. 제 차? 놀아. 그래 놀아라. 왜 온 거야? 언제? 방금? 응. 어 이모 차에서. 저렇게 놀 건데 왜 온 거야? 맛있어? 맛있지? 깜짝 놀랐잖아. 왜? 아빠 뭐해? 나오마. 누가 그렇게 불러? 나오마 이렇게. 너 할머니 따라하는 거지? 아니, 가만히 있어봐. 나오미 따라. 여기 턱이 돼야 된다고.